캘리포니아주의 한 프리웨이에서 6살 소년을 숨지게 한 용의 차량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경찰이 현상금 31만 달러를 내걸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벌어진 연방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연방의회 난동 사건을 조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연방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부스터샷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올해는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브라운드 공중보건대학 학장은 언젠가는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이지만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 그리고 공중보건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6살 소년의 총격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의 용의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 제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31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내걸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오렌지 카운티의 한 프리웨이에서 보복 운전과 연관된 총격으로 6살 소년이 숨지면서 경찰이 용의 차량 추적에 나섰습니다. 용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자 수배 차량을 공개하고 현상금도 31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차량은 흰색 폭스바겐 골프 스포츠웨건으로 2018년이나 2019년형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범행 직후 91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Now as we understand it, there were two of you. A woman driving the car and a male in the front seat. As we understand it, the male pulled the trigger. We will catch you. 이 용의 차량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몇 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차량인 만큼 주민 제보를 토대로 단서를 적극적으로 모을 방침입니다. I'm a kind of a car buff, so it was something when I saw it. I have not seen many of those on the road, so I'm hoping they can scope down and bring these guys to justice quick.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단체와 사업체에서도 지원이 잇따르면서 현상금도 6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After this being all over nationwide, someone's going to speak up, especially with the reward now. So I'm hopeful. We're all hopeful. 총격 사건은 지난 21일 아침 8시쯤 55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소년의 엄마는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신경전을 벌였고 상대 차량이 결국 총격을 가하면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소년이 숨진 겁니다. 앞서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용의자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겠다며 자백이 늦어질수록 처벌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이 결국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지난 1월 6일 벌어진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한 조사위를 구성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54표, 반대 35표로 부결 처리됐습니다.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구성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공화당에서 6명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 난동 사건을 조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 통과의 난항을 예상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의회 난동 사태는 200년 전 영국군 공격 이후 처음으로 의회가 공격당한 날이며 이로 인해 경찰 등 5명이 숨졌고 440명이 기소됐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올해는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보건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브라운 대학 공중보건대학 아사시자 학장은 CNN에 출연해 대부분의 미국인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맞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넬 교수이자 바이러스 전문가인 존 무어 박사도 아직 부스터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부스터를 계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백신 접종의 면역 효과가 떨어졌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지난 19일 부스터샷의 접종 시기에 대해 1년 이내가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튿날 상당 기간 부스터샷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백신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국내외 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 도입 방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여권은 모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고 누구도 권리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여권 도입이 시작되면 그동안 침체됐던 항공과 관광업계가 활력을 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백신 여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백신 여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기반 시설 확충과 공공보건, 교육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1.6% 증가했으며 과학연구,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출은 16.5% 늘어났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인프라 투자와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4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평했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예산안이라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사회적 고립과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큰 혼란에 빠지면서 전 연령층에서 우울 증세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대부분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급격히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더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에 시달리는 이른바 재진입 불안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난 기간 동안에는 뭐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힘드니까,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심리적인 위안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위안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활발한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아, 나는 아직도 힘든데 나에게는 아직도 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라는 심리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정신과 전문의들은 팬데믹 사태 이후 찾아오는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모두 일상으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나만 힘들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 재개방으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실직자들은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 separation anxiety 그런 거 있는 어린아이들도 많고 어린아이부터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어린아이들은 뭐 한 6살, 7살 된 아이부터 막 70대, 80대 되신 분들도 팬데믹 동안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도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축적된 상태라며 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팬데믹이 끝난 뒤 자살과 같은 문제로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주는 정부기관과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마음이 좀 저조해, 뭐 좀 불안해 그러면은 아니 뭐 작은 건데 그러고서는 신경 쓰지 않고 놔두지 마시고 방치하시면 더 병이 커질 수 있으니까. 꼭 뭐 정신질환,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살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전화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한편 성인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부터 31일 자정까지 주 전역에서 연휴 순찰 강화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해당 기간 동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무면허 운전, 차량 미등록,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소 31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854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주민과 학생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이사회는 총 23개월 동안 카운티의 모든 학생과 저소득층 주민이 메트로버스와 전철을 요금 지불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오는 8월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을 비롯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메트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내년 1월부터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메트로 당국은 연소득이 $39,450 이하이거나 62세 이상 또는 재향군인 그리고 장애인과 학생들에게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퀸스 지역에서 아시안 여성 노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 퀸스의 한 마트 근처에서 75세 여성이 한 남성의 주먹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인근 CCTV 영상에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됐고 용의자는 마주오던 노인에게 다가가 난데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뒤 사라졌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피해 여성은 코뼈가 골절됐고 두 눈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재적 증오 범죄로 간주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용의자인 20대 히스패닉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는 520만 명으로 접종률 10%를 넘어섰습니다. 당일 예약을 통해 잔여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51만 3천 명. 하루 최대 접종자 수를 기록한 어제 65만 7천 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접종자가 크게 늘면서 한동안 7%대에 머물던 접종률도 단 이틀 만에 10%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누적 접종자 수는 520만 4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급감해 어제는 65세 이상 사전 예약자 52만 명 중 98%인 51만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맞고 괜찮은 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맞을 것 같으면 미리 맞아라. 여기에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길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잔여 백신도 나오는 족족 소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잔여 백신을 맞은 사람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한 4,200명을 포함해 모두 6만 2천 명에 이릅니다.
원래 맞을 의향이 있었고 그걸 하면은 더 빨리 맞을 수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줄어든 데다 1차 접종만 해도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각종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사전 예약하시고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숨지는 비율인 치명률도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전 1.8%를 웃돌던 치명률이 현재 1.4% 수준이라며 백신 접종자가 꾸준히 늘면 1% 초반대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와 시세 조작 같은 피해가 계속되자 한국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결국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8개월 동안 번 수익은 무려 25억이나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짓 광고 영상입니다. 이 거래소는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000명에 달합니다. 아파트 그 계약 잔금 치르려고 놨던 돈이었거든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정부가 파악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자는 581만 명에 달합니다. 3월에 111만 명, 4월에만 2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사기와 시세 조작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4대 거래소를 포함해 거래소 60여 곳 전체에 대해 9월까지 당국에 신고하게 했습니다. 신고 요건을 못 갖춘 부실 거래소는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일단 신고된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거나 거래소 임직원이 자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저장소에 두어 해킹이나 횡령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경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볼까요? 며느라, 내 글씨 컴퓨터에 나오네. 아, 뭔가 정감 있게 읽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군요. 저희 할머니 같네요. 네. 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자신의 이름 석자도 한글로 쓸 줄 몰랐던 이 경북 칠곡의 할머니들이 만드신 글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 뭔가 네. 특별한 사연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른이 넘어서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손글씨를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을 가장 좋아해. 아, 경주시의 명소 황리단길 인근 학교 외벽에 걸린 대형 글판인데요. 정성스레 꾹꾹 써내려간 글씨가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죠. 지난해 말 경북 칠곡군의 성인 문해반에서 뒤늦게 한글을 깨치신 할머니들이 쓴 겁니다. 그중 손글씨에 개성이 담긴 5분의 글씨체를 모아서 2천여 장의 종이에 써내려간 글씨가 할머니들의 이름을 딴 칠곡 할매 글꼴로 나온 건데요. 5분의 독특한 필체는 글꼴로 제작한 지 수개월 만에 한글과 컴퓨터에 2021년 공식 글꼴로 탑재 됐고 국립 한글 박물관의 유물로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칠곡 할매 글꼴은 귀신 잡는 해병들도 매료됐다는데요. 할머니 손글씨로 제작한 입대 환영 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인기 만점. 칠곡 군수도 칠곡 할매 서체로 명함을 만들었고 지역 주요 거리와 상인들도 할머니의 서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박또박 쓴 글씨에서 뭔가 할머님들의 진심 어리군 따뜻한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써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칠곡 군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폰트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육군 꽉 찬 식판 이렇게 쉬운 걸 자, 얼마 전에 육군에서 부실급식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좀 꽉 찼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해당 부대의 급식에요.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건더기 없는 빨간 국물에 볶음김치 그리고 조미김에 흰쌀밥. 지난달 육군 훈련소에서 제공한 급식이 공개돼 논란이 됐었죠. 해당 부대가 최근 꽉 찬 식판을 공개했습니다. 쌀밥 대신 잡곡밥이, 없던 국자리에 국이, 또 반찬에는 삼겹살 수육이 쌓여 있는데요.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해당 육군 사단을 찾아 병영 식당과 취사시설 등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한 달도 안 돼 이렇게 쉽게 바뀌는 식단이 그동안 왜 안 바뀌었을까요?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의원들을 의식한 우리나라 군대의 전형적인 보여주기 문화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이제라도 개선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원래 이랬던 거야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계속 유지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리병도 좀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원도 있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애로사항을 좀 경청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계엄군 총탄에 쓰러진 어린이 70여 명. 미얀마 소식 같은데. 맞습니다. 벌써 넉 달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군경의 무차별적인 총격에 무고한 어린이들까지 희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지금까지 최소 7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군경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에 따르면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저항하는 국민에 대해 무자비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있다가 집안에 들이닥친 군경이 쏜 총을 맞아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최소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망자 집계에는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과 쿠데타 군부의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과 중부 사가 지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얀마 2대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최대 도시 양곤에서도 어린이 13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치였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 이상으로 5월 28일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